정말 뭐랄까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 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나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고. 시종아. 아빠가 왔다. 아빠. 딸을 가진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첫 회의 법정신이 너무 인상에 깊어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내 딸한테 넌 무슨 짓을 했지? 본방사수를 했어요. 연습을 하다가도 나 한 시간만 나갔다 올게. 와, 그 정도로? 네. 저 본방사수 했어요, 선배님. 그러니까, 다. 난 깜짝 놀랐어. 부하 같이 바쁜 사람이 어? 바쁜데 볼 시간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 월드스타 부하가 연기 잘한다고 칭찬하고 멋진 남자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떤가요, 과연? 아, 그건 말로. 나랑 막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촬영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이, 그렇지 않아. 피곤하긴 피곤하다. 기분 되게 좋죠. 기분 정말 좋죠. 그러니까요. 네. 아, 저는 선배님 대상 받으셨을 때 바로 연락드렸거든요. 네. 사실 받으실... 아, 그날요? 네. 근데 새해가 밝았고 진짜 근데, 친하구나. 근데 받으실까? 왜냐하면 워낙 축하 전화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전화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선배님! 소리를 질렀더니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그쵸? 아니, 그, 네. 와.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재방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상하게 그때 연기 대상은 너무 감동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정말 고맙다. 어떻게 제방을 다 볼 생각이에요. 제방이요. 봤어요. 그러니까. 형, 저는 본방 봤어요. 가만히 있어. 근데 왜 봤냐면, 현주 형님이 대상을 받나 안 받나를 보기 위해서 봤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큰 상은 네. 나 같은 사람한테는 오리다고 나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했고, 그리고 순간 벅찼고. 추적제 손현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요. 사실 관심이나 또 기대를 못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드라마에는 없는 게 너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스타가 없고 우리 드라마에 누가 있냐면요 박근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개미들과 이 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뷔하고 22년 만에 대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준비하셨죠, 솔직히? 아니. 어떻게 박근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대상 박근영 선생님이 앞에 계셔서. 박근영 선생님이 날 이렇게 보시고 계시니까. 앞에 계셨어서. 아니, 저하고 머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근데 박근영 선생님. 진짜 좋아하셨겠다. 박근영 선생님 얼굴 뵙고 감사드려야죠. 뭐라고 근데, 그러세요, 박근영 선생님? 아, 너무 좋아하시죠. 두 분이 드라마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드라마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드라마의 품이라고 그럴까 품격이 높아지잖아요. 가끔 혼도 내시고 뭐. 그럼요. 네. 사실 창피하죠. 제가 박근영 선생님이 받아야 되는 그 대상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아무튼 좀 죄송스러운 게 마음이 있고 또 네. 같이 옆에 프로했던 신사의 품격 장동건 씨한테도 미안했었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소감이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나야 뭐 또 받진 않겠지만 혹시 또 상 받으면 저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많이 받았잖아요. 연기 대상 받으셨었죠. 저는 너무 겸손하면서도 솔직하시고. 그거는 내가 왜 드라마 할 때부터 네. 그 백홍석이는 개미 같은 사람이다. 네. 지금 요즘의 사람들이 다 개미잖아요. 수많은 개미들은 힘은 없지만 모이게 되면 집도 허물 수 있는 개미다. 근데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힘들 때 어떻게 했으며 음지에서 어떻게 나왔고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음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똑같습니다.